오케이, 재빈이 시작하겠습니다. 조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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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계속해서.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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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Swimming. Swimming. 한번 써볼까요? S-W-I-M-M-I-N-G.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수영하다라는 말로부터 왔죠? 수영하다는 뭐예요? Swim. 써볼까요? S-W-I-M. 얘는 무슨 시? 하다시. 오케이. 하다시에 ing 붙이는데 이렇게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나게 되면 마지막 자음을. 자음, 모음은 알죠? 네. 어. 뭐가 모음인데? 자음은요. 어. 그 아, 에, 이, 오, 우. 어, 거꾸로 알고 있네. 아, 아, 제가 장난 장난.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죠, 그쵸? 아니야, 알죠, 알죠. 어, 자음 뭔데? 자음이요? 가나다라. 아, 가나다라? 가나다라라고 하면 안 되지. 비엄, 미엄, 디글, 리엄, 미엄, 이렇게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자음. 그럼 모음은 뭐예요?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에, 이런 애들이 모음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음이죠. 맞죠, 맞죠. 됐습니까? 자음, 모음, 자음. 이때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써야 돼요. 얘 뜻은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수영하는 중인, 수영하는 것. 수영하는 중인 이란 뜻일 때는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뀌었다? 어떤 시? 네, 잘하고 있네요. 수영하는 것일 때는? 이름시? 네, 왜 이름시죠? 수영하는 것은? 왜 어떤 시, 왜 이름시냐고요? 왜 이름시냐고요? 수영하는 것은요. 넌 뭐 하는 중이야? 뭐 what에 대한 질문인데 이름시는 what이나 who 에 대한 대답이 이름시예요. 나는 수영을 네,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영어로 한번 표현해볼까? I like swim. Swimming. I like swim 하면 왜 안 되죠? 난 수영하는 거 나는 좋아한다 수영하는. 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수영한다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 수영한다를 수영하는 것 만들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수영하는 것 이때는 이름식이요. 오케이, 나는 수영하는 중이다 한번 표현해볼까? 나는 수영하는 중이다. 중이다? 나는 수영하고 있는 중이다. I am swimming. 그리고요? I am swimming. I'm swimming. 오케이, 여기에 swimming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나는 수영하는 것? 수영하는 것이란 뜻이죠? 나는 수영하는 것이다. 난 수영한다. 한다는 수임인데. 난 수영한다. 한다면 수임이잖아요. 나는 수영한다. 왜 I am swimming이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요? 나는 수영하는 중이다. 아, 그럼 수임이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수영하는 중인? 수영하다가 수영하는 중인이 되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다 했어요? 어떤 시? 예, 그럼 나는 수영하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뭐라고 표현하면 되는지? 나는 수영하는 중이다. What are you doing?이라 물어봐야죠. 나는 수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중이에요? 중이에요? 나 중이다 나 똑같은 얘기 아니야? I am swim, 아니, swimming 아니에요? 예, 당연히 I am swimming 하면 되겠죠. 얘가 어떤 시라며?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면 중이다 되겠지. 어떤 애 어떻다 되니까. 뭐 이렇게 긴가민가 모르는 표정입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 내가 계속 물어봤어. M은 맞는 거 알았는데요. M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is랑 or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본 걸로 M이 맞았어요. 고민.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함정을 파봤는데 자신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 별로 재빈이가 아는 거에 대해서 혹시 별로 자신이 없나요? 틀릴 수 있잖아요.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1 더하기 1은 뭐야? 귀염이요. 까불지 말고요. 수학 시간, 산수 시간. 수학도 아니다 이건. 그렇지. 알았어. 그럼 좀 어려운 거 낼게. 9 곱하기 7은? 63이요. 63이야? 9 확실해? 곱하기 7이라며. 어. 맞아요. 확실해? 네! 63이야? 네! 오빠, 네가 확실하게 아는 건 자신감 있잖아. 근데 나는 수영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 하라니까. 어? 맞나? 이건가? 아닌가? 틀렸나? 이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아, 얘가 확실하게 모르는 것 같은데 계속 한번 내가 틀린 척 해볼까 했더니 아, 내가 틀렸나 봐 이러고 있잖아. 아 근데 맞았잖아요. 이게 자신감일까 할게요. 예. 스위밍. 계속해서 Have a party. Have a party. Have a party. 네, 어떤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Open a party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 응. 왜 그럴까? 해봐. 오픈이 열다잖아요. 파티를 열다 하는 뜻이 되잖아요. 어, 오픈 업 파티 하면 될까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될까? 그렇게 안 쓰기 때문인지. 뭐라 할 때 봐요? 오픈이 넣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파티를 열다가 되잖아요. 왜냐면요. 헬프가 있어요. 헬프 뜻은 가지다예요. 그러면 나는 일이 열다 가지다 같아요. 그래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 열다 오픈 맞잖아. 파티를 연다 하면 오픈 업 파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파티를 연다는 안 돼요. 파티. 우리말로는 파티를 열다라고 하지만 영어에서 오픈은 어떤 상황에 쓰는 거다? 문을 열다. 뭔가 막혀있던 것을 뚫어주거나 가려있던 것을 가려있지 않게 만드는 걸 보고 오픈이라고 한단 말이야. 막혀있는 거 뚫어진다. 뚫어. 뭔가 덮개가 씌워져 있는 거에 덮개를 없애든지. 알겠습니까? 뭐 속에 들어있는 거, 어떤 상자 같은 거 속에 들어있는 걸 꺼내는 행동을 보고 뭐라고 한다? 오픈이라고 오픈. 하는데 파티를 여는 건 그럼 파티가 어떤 상자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꺼내는 거야? 아니,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오픈 어 파티라고 안 한다고요. 예. 우리말하고 똑같이 영어로 하면 그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됐어. 안 될 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픈 어 파티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 파티를 열다? 어, 파티는 파티고. 열다는 오픈이니까. 그럼 오픈 어 파티 하면 되겠다. 틀렸다고요. Have a party. 제가 그런 적도 있으니까 이해는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영어랑 우리말이 똑같은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구나. Have dinner. Have dinner. Have dinner. 자, 그럼 have dinner 해도 되고 뭐 해도 될까요? Eat dinner. 그렇죠. Eat dinner 해도 되겠죠. Dinner 한번 써볼까요? 아, dinner 너무 쉽죠. D-I-N-N-E-R. 그렇죠. 너무 쉽죠. 잘했어요. 맞습니다. 오케이. 그럼 dinner 먹기 전에 먹는 건 뭐죠? 디너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아니, 아니. 하루에 몇 끼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어, 디너 먹기 전에 먹는 게. 점심? 어, 영어로 뭐냐고. 점심이요? 어. 자, 잠깐만요. 아침, breakfast, lunch. lunch. 한번 써볼까요? L-U-N-C-H? 어. 그러면 lunch 먹기 전에 먹는 거. breakfast. breakfast. 한번 써볼까요? B-R. 으레레레 이 케 이티 브레퍼 브레크트 티를 빼야 돼요. 브레크 아아 잠깐만요. 케이랑 이도 빼야 돼요. 하고 앞에 그 이 다음 A를 붙이고 케 하고 F A S T. 그렇지. 오, 나 틀리는 줄 알았어. 선생님, 표정이 네. 이상했어. 눈치 보고 공부하지 말라 그랬죠, 쌤이? 어차피 breakfast first는 말이 안 됐어. Have dinner. 계속해서 lunch.
movies. 맞지, movies를 한 거 보니까 한 편이 아니고 여러 편 보는 모양인데, 그치? 네. Watch 눈 나빠지는. 만약에 여러, 한 편만 본다라는 표현. Watch a movie. Watch a movie 하겠죠. Watch a movie, watch movies. Okay. Warm? Warm. Warm. Okay, 무슨 시주? 이름, 어떤 시? 어떤 날씨? 따뜻한 날씨. 그래서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죠?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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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무슨 계절? 이런 말. What season? What season? 무슨 시간? 몇 시? What time is 무슨, it? 그건 이니까지 붙인 거. 무슨 책? A book.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영화? A movie. 오케이. 무슨 음식? What food? 오케이. Good. Season.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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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ing이 봄이란 뜻일 때 무슨 시? 이름시. 이름시. Fall. Fall도 있고. Autumn. Autumn도 있죠. Autumn. Autumn 한번 써볼까요? 아 선생님. 왜? 잘 모르고 있는데 일단 해볼게요. 자신감 있게. 오늘 단어 시험 치는데 야. 오늘 잘 모르고. 자신감 있게. 어 그래 그래. A. A. U. U. T. T. M. M. Autumn. 아닌데? Autumn 이게 아닌데? 어디가 틀렸다. 어. A. 어. A는 소리가 안 났어. 났나? 어. 네, 한 번 더. 하고 N이. N. 이렇게? 오늘 단어 시험 치는데 이렇게 쓰기 연습 안 해갖고 뭐 어떡하니? 아, 그치? 어떤 걸 외웠는데. 일단 닦아 만든 맞으면 되겠다, 그치? 안 돼요. 어, 왜 안 되는데? 아니요, 해요. 풀렸잖아, 근데. 맞네요? 어. 네. 일단 닦아 만든다, 그치? 아, 닦아 빨리 봤어야 돼. 응?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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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뜨거운, 더운 이란 뜻일 때 무슨 시? 어떤 시? 응? Snowy. Snowy. Okay. 그러면 Snowy 하고 우리 뭐를 한번 비교해 볼까? Snow요. Snow를 한번 비교해 볼까? 스노우의 뜻은 여기 있다듯이 이런 뜻이지, 그치?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러면 스노우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대요? 스노우요? 어. 눈 내리다, 눈. 어, 눈 내리다 라는 뜻도 있고 눈이라는 뜻도 있지. 눈 내리다 라는 뜻일 때는 무슨 시? 하다시. 뜻만 알면 제일 쉬운 하다시. 눈이라는 뜻일 때는? 이름시. 그렇죠. 아, 이름씨를 문장에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네? 뭐를 따져보고 문장에 써야 됩니까? 이름씨요? 어, 이름씨. 셀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스노우는 셀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러면 many snow야, much snow야? much snow. 그렇죠. much snow. many하고 much는 뭐가 달라? many는 셀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개고 많은 거를 many라고 셀, much는 셀 수 없는데 양이 많은 거를 many book이야, many books야, many money야. 아, 뭐라고요? many book이 맞아, many books가 맞아, many money가 맞아. many money? 셋 중에서 뭐가 맞아? 맞는 표현이야. 한 개밖에 없어요. 어, 글쎄. 아, 선생님 정말. 가르쳐 준 적 있는 거 물어. 정답. 어. many money. many money, 그렇죠. many money는 당연히 틀린 표현이죠. 왜요? 매니 셀 수 있잖아요. 천 원, 이천 원, 삼천 원 셀 수 있잖아요. 그거는 돈을 세는 게 아니고 원을 세는 거 아니야, 원. 응. 지폐 한 장, 두 장 셀 수 있잖아요. 지폐지 돈이 아니잖아. 응? 지폐는 영어로 빌인데. 빌. 응. 머니는 돈. 셀 수 있잖아요, 천 원, 이천 원. 그래. 어 그래? 돈을 셀 수 있다고? 그럼 넌 시간을 셀 수 있어? 셀 수 있죠, 한 시간, 두 시간. 그렇지. 그래서 1시간, 2시간은 영어로 뭐야? 네? 1시간, 2시간 영어로 뭐야? One hour?
그렇죠. hour죠. 그냥 시간은 뭐야? hour. 아, 내가 이거랑 이거랑 차이점 있는 거 얘기해 준 적이 있어, 없어? 있어. 있지, 있지. 있어. 이거 가지고 많은 시간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된다 그랬더라? 네? 이 시간, 이 time이란 단어를 가지고 많은 시간이란 표현하고 싶으면 뭐라 much 그래? time. much time이라고 한다 했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러 시간 하고 싶으면? many time. 아, 이걸 가지고? many hour. 아니, 줄이 붙여야겠어. 아. 다시 물어볼게. many book이 맞아? many books가 맞아? many money가 맞아? many books가 맞아요. 어, 그럼 much book이 맞아? much books가 맞아? much money가 맞아? much money가 맞아요. 왜 many books가 맞지? 왜 many books가 맞냐고요? 세 가지 책은 many의 뜻을 쓸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개인데 그러면 책은 그 many는 책이 여러 개니까 앞에 many를 붙일 것이고 그 many가 뜻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개니까 뒤에 s를 붙여야 됩니다요. 그치. 맞아요. 너무 논리적이었다. 근데 조금 까먹었는 것 같은데. 뭡니까?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예? 지금 못 봤어. 자, 스노우이 스노우이 했고 조금 있다가 비슷한 것도 할 예정입니다. 왜요? 네? 뭐. 또 나와요? 네, 또 나오죠. 뭐. 너가 나왔죠, 힌트. 네, 계속해서 Exchange, Present. 네,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아, 된다. EXCA EXCH AGE 이까지 알거든요. 이게 present 스펠링을 제가 약간만 이렇게 해볼게요. P R E S S E T S 이렇게? 네. 그래서 exchange도 틀렸고 present도 틀렸고. 어, 이거 제이 재빈아, 내가 아까 전에 시작하기 전에 준비됐냐고 물어봤잖아, 그치? 어, 그 재빈이가 뭐라고 답했더라? 다시 때리네. 땀밥을 때릴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다시 해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맞는데, 익스체인지? 맞다고? 재빈아, 선생님이 너 집에서 쓰기 10번씩 하고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라 뭐 이런 숙제 낼까? 아닙니다. 안 해도 돼? 네. 그러면은 안 해도 된다는 거 증명을 해줘야지, 선생님한테. 예. 지금 증명이 잘 되고 있지? 아니요. 안 되는, 지금 학원에서 한 다섯 번 쓰기 하자. 그러면 안 되겠다. 선생님이 1대1 하고 나서. 딱밤 선생님이 한 대 정도면 실수할 수도 있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두 개째잖아. 이제 안 때릴 자신 있어요. 진짜? 어? 한 개는 더 틀렸어. 그러면 하나 더 틀리면 10번 쓰기 할까? 전체? 그건 안 돼. 제가요. 뒤에 뭘 낼지 아는데요. 그것도 틀릴 수도 있어요. 아. 너는 네가 뭘 열심히 연습했고 뭘 알고 있으며 뭘 모르는지는 알고 있구나. 그치? 메타인지는 잘 되네. 응. 근데 그걸 왜 대비를 안 해왔을까? 그러게요. 계속해서 job. 응? job job 그렇지. jog. 계속해서 여기 하이킹. 딱 정해서 하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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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도보 여행 하나는 뭐지? 에? 도보 여행 하다. 도보 여행이 뭐예요? 도보 여행 걸어서 아. 여행 다니다는 뭐야? 하이크. H I K K E. 자, 이거 여행하다 걸어서 여행 다니다라는 무슨 시야? 하다시. 하다시 중에서 E로 소리 안 나는 E로 끝나면 ing 붙일 때 어떻게 한다? E를 빼고. 소리 안 나는 E 빼고 ing 한다고요? Nope. 아까 전에 스위밍도 뭐 조심해야 될 거 있었고, 그치? 네, 조깅도, 조깅도 하다시 이렇게 생겼지, 그치? 네? ING 붙일 때 이렇게 붙이면 되지? 안 돼요. 그렇죠. 한 번 더 써야 되죠. 이런 것들 주의사항 좀 있죠. 맞아요. 네. 근데 익스체인지도 틀렸지?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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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 Snow. Snow. 아까 Snowy 하고 비교할 때 했죠. Not snow. 그래서 많은 눈이란 표현을 영어로 하면
Much snow? Much snow. A lot of snow. Lots of snow. Many snow는 안 돼. 맞아요. Su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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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서핑 할 때 많이 들어봤죠? 인터넷 서핑한다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네. Swim. Swim. 인터넷 서핑. Swim. 인터넷 Wear a costume. Wear a costume. 지금 할 수 있어. 요거 틀리면 이제 열 번 쓰는 거예요, 그치? 아, 진짜. W-E-A-R-A-C-O-Q-S-T O-M-E 오케이, 그래서 열 번 써야 되겠다. 아, 그치? 맞는데? O-M-E가 틀렸다. 코스튬 투움 오케이, 그래서 열 번 써야 되겠다, 그치, 재민아? 네, 재민 여기서 봐요, 제가 전체 열 번 쓰기, 아는 것도 열 번 쓰려고 하면 진짜 짜증나겠다. 또 틀리면 어떡할래? 에? 또 틀리는 게 있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너 지금 이제 틀릴만 하다, 조금만 어렵다 싶은 거 있지? 그거 싹 다 틀렸어, 그치? 예를 들어서 뭐지? 틀린 거? Exchange present. 어, exchange present 하고. Wear a costume. Wear a costume 하고. Autumn. Autumn 하고. 그거 말고 어려운 거 있디? 에? 그거 말고 스펠링 어려운 거 있디? 헤이. 기억이 안 나. 그 다음 계속해서. Fishing. Fishing. Fish. 어머, 난 내 정신 봐라.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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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 한번 써볼까? 네? 아, 그때 틀렸는데. C. H. A. N. G. E. 맞았네. Change. 맞아요? 오, 맞네. 이제 N 나빴어. 했노? 우리 배신했었어. 네가 배신한 거지? 맞네. 어? 체인지는 뭐 가만히 있었는데? 걔나 어? 미안해. 쥐가 잘못해서 남을 욕하고 있어. 와, 너무하다. 우와, 근데 이게 맞췄어. 와, 내 자신 대단해.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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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king. H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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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 Wind. Okay. 그러면 이제 이거 나오면 되겠네. Wind. Wind하고 뭐하고 비교할 것 같아? Windy. 오, 그렇지. Windy하고 비교하겠네. Windy, windy. 바람, windy. Okay. 그래서 wind의 뜻은? 바람. 바람하고? 바람 불다. 바람 불다. 이런 뜻이 있고. Windy의 뜻은? 바람 부는 것. 바람 부는 것이야. 바람? 그러면 I don't like windy 한 번 뜻이야. 나는 바람 부는 것을 싫어한다. 어, 그러니까 I don't like windy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죠. 왜요? 틀린 표현이니까. 왜요? 뭐 예를 들어서 I don't like windy days 뭐 이런 거는 맞는 표현이겠죠. I don't like windy days 이런 건 많이 들리지. 근데 I don't like windy는 틀린 표현이죠. 틀린 표현이... 왜 그럴까요? 윈디의 뜻이 틀려서? 그래, 윈디의 뜻이 틀렸기 때문이죠. 무슨 윈디의 뜻이 바람 부는 것이야? 바람?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비교하기 위해서 스노우하고 스노우이 쓰자, 그렇지? 눈날이다. 오케이. 그래서 스노우의 뜻은 눈하고 눈내리다. 눈내리다. 어, 스노우의 뜻은 스노우요? 어. 눈내린. 눈 내린. 오케이. 그럼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럼 윈디 무슨 시겠어? 어떤 시? 어. 그러니까 바람 부는 것이란 뜻이죠? 윈디의 아니요? 뜻이? 그러면 윈디의 뜻이 뭔데? 바람 부는? 어?
바람 부? 바람 부? 바람이 분? wind의 뜻이 뭐예요? 어? 눈 내린. 바람 분. 바람 분님. wind의 뜻이 뭘까요? 바람? 바람이 분? snowy day가 무슨 뜻일까요? 눈 내린 날. 그럼 windy day는? 바람 부는 날. 그럼 windy의 뜻은? 바람 부는. 바람 부는 도대체 뭔데? 바람 부는. 바람 부. 바람 부야 뜻이? 아니 바람 부라고 했어요. 바람 부. 그러니까 바람 부가 아니고요. 바람 부는이라고요. 아, 내 정신 봐. 바람 부가 도대체 뭐야? 바람 부날이야. 바람 부날. 바람 부날이야. 바람 부는 날이야. 바람 부는 날. 바람 부는 도대체 뭐야? 바람 분. 바람이 분. 좀 재미 좀 허접하다. 선생님 좀 깊이 파보면 내가 네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데 내가 진짜로 아는지 좀 확인해 보면 스노이 스노우 스노우의 관계를 알면서 그러면 아, 그럼 윈드하고 윈디는 아 그렇겠구나. 스노이 데이 눈 내리는 날, 윈디 데이 바람 부는 날. Sunny day. 네? Sunny day는. 어? Sunny day는. 해산했네. 무슨 뜻이야? 네. 해 sunny요? 그 sunny day가 무슨 뜻이냐? Sunny가 햇빛. 화창한. 화창한. Sunny day가 무슨 뜻이냐? 화창한 날. 어. 그러면은 rainy day는? 비 내리는 날. 그럼 cloudy day는? 구름낀 날. 가만 보니까 날씨를 나타내는 말 중에서 뭐가 붙어 있으면 어떤 시가 되네? 네. 어, 뭐가 붙어 있으면 어떤 시가 되지? Why? 알고 있었지? 형 ing 도 되잖아. 어떤 시? Raining day 해도 되겠네. Raining day. Raining day 하면 무슨 뜻일까? 눈 내리는 비 내리는 중인 날. 비 내리는 날이겠지. 비 내리는 날? 그러면 raining day하고 같은 말은? rainy day. rainy day겠지, 그치? 저는 다른데요? 뭐가 다른데? 아니, 어떤 시는 같은데요. 아니, rainy day는 말이 이상하잖아. 아, rainy day가 말이 이상해? 왜 뜻이 이상하지? 뜻이 이상해. 비 내리는 중인 날. 비 내리고 있는 날. 응? 아, 있는. 비 내리는 꼭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 오픈어 파티가 아니라고. 어? 그러면서 왜 해브어 파티 해야 된다 그랬더라. 응? 영어에서는 뭐 파티가 어떤 상자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꺼내는 거야? 아니요. 꺼내면 안 되지. 비 내리는 중인 날 이상하지, 그치? 물론 비 내리 레이닝 데이의 뜻이 이걸 우리말로 바꾸라고 했을 때 비 내리는 중인 날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 비 내리는 날 하겠지. 비 내리는 중인이나 비 내리는이나 다른 얘기하는 거야? 어? 같은 얘기. 지금 창밖을 봤더니 비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 아니야? 네. 꼭 비 내리는 중인이라고 꼭 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결국은 무슨 시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 어떤 시? 알겠습니까? 네. 헤이. Wind. 그래서? W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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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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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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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딱밤 일단 두 대 맞고요. 하나는 실 총 세 개 틀렸는데 하나는 실수. 근데 뭐? 에이. 저. 에이. 아 에이. 그리고 다음에 또 이렇게 확인해서. 그때는 진짜 학원에서 열 번씩 할 거야. 아, 진짜 제가 진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너.